자,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열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과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출생 신분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아비멜렉과는 달리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 그의 어머니와 결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비멜렉이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떨어져서 그 세겜에서 양육되었던 것과는 달리 길르앗은 자신의 이 서자를 인정하고 그를 자신의 가정으로 데려와서 양육했던 것으로 보이죠. 세 번째는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두었던 것과는 달리 길르앗은 단한 명의 아내를 두었고 또 그녀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은 그들의 아버지가 죽고 또한 이런 바로 죽기 전 직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2절 말씀 있죠? 이 말은 유산을 상속할 때그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이 달려 있기 때문에 입다가 장래 받게 될 그러한 재산을 그 아들들이 훔쳐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네 번째로는 안갚음으로 자기 형제들을 학살했던 아비멜렉과는 달리 입다는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을 통해 자기 형제들을 구한 것이 좀 대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아비멜렉이나 입다나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친혈육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그래서 입다는 고향을 떠나서 돕 땅에 가게 됩니다. 돕은 길르앗에서 동북쪽으로 24km 떨어진 시리아 그 변방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슬픈 일입니까? 야곱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에서의 그 형의 미움을 받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20년 세월을 나그네 인생,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과 같았다. 여러분들, 고향을 떠나서 실향민, 예, 그렇죠? 뭐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 임진각각에서 이렇게 그 구정이나 추석 때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들, 또 댐이 이렇게 건설이 돼가지고 고향이 순몰된 그 실향민들 생각해 보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참 아프죠.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고향은 바로 천국이죠. 예,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고 천국을 더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고향을 떠나던 것, 잡류들이 입다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9장 4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단어가 똑같습니다. 또 다윗 때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이렇게 굴로 숲으로 피하고 다니죠. 그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에게 이렇게 모여들게 되죠. 단어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홍길동, 인꺽정,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회에 정말 이 삼류 인생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얼마 후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 여러 해가 지났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10장에 마지막에 17, 18절에 보니까 이제 길르앗 주민들이 우리의 머리가 될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서 이렇게 모티브를 주고 이제 11장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18년 동안 고통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서 받았고 공고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입다 자신도 결혼해서 무남 동녀를
나흘 그런 시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갔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죠.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 장관이 되라. 장관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지도자일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와는 급이 다릅니다. 머리라는 것은 최고 재판관 사사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냥 싸움만 해주라. 네가 이렇게 용병들을 이끌고 있으니까 이제 싸움만 해주라 그런 뜻이죠. 자, 이 길르앗 이 장로들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이 그런데 서자 출신이고 기생 출신이니까 무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무시당하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남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 우리가 잘 섬겨야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러 이 땅에 오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첫 소절의 입다를 자칭하는 말이 지칭하는 말이 뭡니까? 큰 용사라고 했죠. 기드온에게 했던 그 용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르앗 장로들은 장관 정도만 돼서 우리를 좀 구해주십시오라는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참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산 네 명의 사사의 이름이 나오죠. 그 중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는 출신 배경 또 외모 이런 것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성품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런 모든 외향적인 것 외적인 것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우리 마음을 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이렇게 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참 지도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자기들 하수인 모양으로 섬기는 모양새죠. 그런데 입다는 지혜롭습니다. 학답을 받고 싶어하죠. 구절의 표현이죠.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길르앗 장로들에게 여호와의 증인으로 이렇게 내세우면서 맹세를 받게 하죠. 이때 아마 입다는 응어리가 풀려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우리의 상처 아픈 부분 해결되고 치료되고 나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신 배경 쫓겨나야 했던 비참한 현실 또 버림받았다는 충격 등 그런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입다에게 왜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입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주님께 있다.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나온다. 절대 가치, 절대 진리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입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잡류들과 이렇게 거하면서도 싸움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승리하겠다는 그런 간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까마귀 때 하얀 백로 아시죠? 물들지 않습니다. 예, 11절 말씀은 입다가 전쟁에 나가 싸울 것을 수락하면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가족과 형제들은 자신을 버렸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입다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예,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잔잔하고 평안할 때 우리 감사해야 되겠죠. 물론 그러나 2절에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나를 뒤엎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목적지를 향해 더 빨리 가게 한다는 고백이 심오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암몬 왕에게 이제 입다가 사자들을 보내죠. 12절에서 28절은 그러한 역사적인 것, 신앙적인 것 이거를 입다가 애교술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국사책에서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예, 거란족이 침입했을 때 고려의 서희 예, 장군이 아니죠. 예, 그냥 문관입니다. 그런데 가서 거란의 적장과 담판을 해가지고 강동 육주를 이렇게 얻어온 그러한 우리 역사적인 그 배경 아시죠?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을 예, 끝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상책이죠. 그런데 예, 암몬 왕은 어떻습니까? 듣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손에 붙여주시고 그래서 크게 무찔러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는데 이렇게 20성읍을 획득하였다. 예, 하나님의 대승리요. 큰 승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암몬 자손들이 섬기던 신은 그모스 신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 앞에 거짓 우상, 악한 신은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사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자, 입다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싸움에는 용사였지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성패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자아는 죽지 않고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 내 지식으로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가?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안절부절하고 있는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 놓으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승리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뒤에 우리가 보니까 30절에 입다가 이렇게 소원을 하는데 참 저는 이해하기 힘든 소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소원이 그냥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나서 소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뭐 충동에 의해서 소원한 게 아닌 건 분명한데 왜 이런 소원을 했을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비참한 내용이 이렇게 그 뒤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소원을 하죠. 누가 나옵니까? 무남 동료인 입다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오죠. 아마 입다가 이렇게 무남 동료를 놓은 것은 아마 아들들, 자기 형제들의 핍박이 많아서인지 자녀들을 더 출산 안 하려고 하는지 요새 젊은 사람들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죠. 하나하나 이렇게 좀 더 많이 낳아야 될 텐데 이 나라에 근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이 딸이 이렇게 승리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는데 뭐 이거는 당연하죠. 소원만 안 했다면
당연하고 기쁘고 좋은 일일 때. 자, 그런데 입다가 이것을 보고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죠. 35절. 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를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예, 소원을 했으니까 그 소원에 입다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입다의 소원에 대한 논란은 많죠.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인신 제사를 원하고 계시는 분 아니죠.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어때요? 여호와일에 양을 준비해 가지고 죽이지 않죠.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한다고 말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인신 제사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이 풍습은 모압이나 그 주변에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신 제사를 원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번제로 드렸다. 끔찍한 일인데 어떤 이제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평생 거론하지 않고 수녀, 그죠? 그러면서 정절을 지키면서 성막에서 남자를 알지 못한 채 봉사를 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번제로 그냥 드려서 죽음을 애곡하고 나흘씩 애곡하는 그러한 이 기념을 하는 것을 보면 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버지 입장에서 딸을 번제로 드렸던 아니면 평생 처녀로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을 했던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소원을 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니까 지혜롭게 해야 하겠죠. 자,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지만 입다와 애동딸 간의 대화를 보면서 저는 아버지와 딸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또 딸은 얼마나 아버지를 존경하는가, 그리고 딸 역시 책임감이 얼마나 강한가, 예, 그리고 존경심, 경외심 이러한 사랑이 그 아빠와 딸 간에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보통 이렇게 그죠? 딸 시집 보내고 예, 아버지는 어디서 울어요? 딸 방에서 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딸하고 아빠의 관계는 참 이렇게 더없는 사랑의 관계인데요. 딸하고 엄마는 친구와 같은 관계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또 이 서운의 장면에서 그 결과의 장면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입다 시대에 이렇게 선택할 때 예, 입다 당신이 하고 있는 선택과 결론은 잘못되었습니다. 예,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당신이 돕당에 살면서 이방 문화에 익숙하게 예,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걸 당연히 여길지 모르지만 말씀의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 드리는 거 그거 원치 않습니다. 이건 이방 문화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열어서 입다에게 예, 말해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비참한 사사기의 현실 아닙니까? 예, 그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사사를 세울 때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예, 그런데 오늘 길르앗 사람 이 큰 용사 입다는 누가 세우고 있습니까? 길르앗 장로들, 사람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리더라면? 그러면 입다에 혹시 잘못된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조언하고 그렇게 해줄 그런 사람이 진정 없었다는 것, 이게 바로 사사기의 또 비극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사랑하고 책임을 받아들이고 또 부부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을 잘못했을 때 성경을 펼쳐서 바르게 인도하고 또 이렇게 바로 세워줄 그러한 공동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더불어서 함께함으로 여러분들 서로 세워가는 것,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사들 서로 세워 신앙으로 세울 이 공동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입다를 통해서 상처, 약함, 고통이 믿음으로 승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사사 입다로 등단한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이런 공동체, 또 하나님께 소원은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 소원을 하기 전 하나님께 정말 더 묻고 기도하고 이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